170번이고 중3 때 비슷한 거 나오나? 중3 같은데. 보자. 신호 한번 대답해 볼까? 여기 로그 EX 그래프가 있어. 여기 플러스 1의 의미가 뭘까? 얘도 1만큼 들어 올렸고, 얘도 1만큼 들어 올린 거잖아. 다 1만큼 들어 올렸지. 그럼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전부 다 1이야 라고 해서 생각을 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생긴 거랑 그대로 1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 생긴 게 똑같잖아. 그럼 여기를 잘라서 여기 빈 데다가 쏙 집어넣으면 똑같이 생겼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까지 1인 거고, 세로는 1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이 간격도 1이 될거 아니야. 그럼 사각형 넓이가 바로 이 곡선의 넓이와 같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원하는 넓이는 뭐 1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알수 있는 것들 뭐가 있지? 알파가 y는 x 교점 이야기니까 여기가 알파네요. 그렇다면 옆으로 간 여기도 알파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베타를 대입한 함수값 로그 4의 베타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여기에는 로그 4의 베타겠죠. 근데 여기 y는 x 교점 찾아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4의 베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를 대입했을 때 로그 4의 베타 콤마 알파를 여기에 대입하면 뭐 성립할 수 있겠는데,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y는 알파는 2의 로그 4의 베타. 얘 둘은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맞나요? 자리 바꾸면 베타의 로그 4의 2. 로그 4의 2는 얼마? 2분의 1, 베타의 2분의 1. 양변 제곱해 보면 알파 제곱이 베타다.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이다. 베타 자리에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의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 보면 알파 더하기 4에 알파 마이너스 3은 0. 그림에서 알파가 음수는 아닐 것 같아. 이 마이너스 4는 불가능하지 싶네요. 그림에서. 그러면 알파는 3이겠죠. 제곱하면 베타는 9가 될 테고. 그래서 둘을 곱해서 최종적인 답은 27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73의 지수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수 비교 이 힌트가 다 있잖아. 그렇다면 상형 로그를 잡으면 y는 상형 로그에서 x 하면 여기 로그 x는 증가함수니까 y가 크면 당연히 x도 크다가 증가함수의 의미일 거 아니야.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그 값을 비교를 해보자. 로그 a는 로그 3에 14니까 14 곱하기 로그 3이죠. 로그 3에다 대입을 해보면 산수는 좀 이따가 하고, 로그 B는 15가 내려오고 로그 4인데, 로그 4는 2로그 2니까 30 곱하기 로그 2, 그 다음에 로그 C는 10이 내려오고 로그 5인데,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죠. 로그 5는 늘 이렇게 바꿔서 풀죠. 그렇다면 10 곱하기 로그 1을 빼니까 0.6
990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세 개를 그냥 산수를 해서 비교를 하자라는 이야기 같아요. 봅시다. 비교를 해보면 얘는 6.6794, B는 적고 보니까 얘가 1등. 69, 얘가 2등. 로그 취했을 때 순위가 원래 순위하고 같으니까 B가 제일 크고, C가 크고, A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1에서 2라면 로그 2x 범위는 어떻게 될까? 1에서부터 x는 2예요. 양변에다가 로그 2를 잡아보자. 로그 2의 1, 로그 2의 x, 로그 2의 2. 얘는 0이지. 얘는 1인잖아. 그러면 로그 2의 x는 0에서 1 사이 값이겠지. 0에서 1 사이 값을 생각을 해볼까? 아무거나 2분의 1 예를 들어볼까? 얘로 A는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B는 뭐가 돼?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C는 로그 2X랑 X2는 역수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일 크다, 중간이다, 제일 작아요. C가 제일 커요, A가 중간이에요, B가 제일 작아요. 3번이겠네. 치환이 좀 헷갈리게 만들 수는 있겠죠. 로그 3x를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부분 한번 볼까? x가 3분의 1에서 최소값까지는 됐거든. 그러면 이걸 t로 제한했을 때 x가 3분의 1이면 t는 얼마란 이야기일까? 안 들려. 여기 3분의 1 대입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t로 제한의 식을 적을 텐데 걔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1을 가진다. 지금 이 소리겠지. 제한을 해보자. y 대신에 ft라고 할까? ft는 t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a의 t가 되는 건 아니네요. 27은 3의 3승이지. 그러면 3승은 분모로 여기 2는 분자로 갈거 아니야. 그래서 3의 3승 여기 분모로 오니까 3분의 2a 곱하기 로그 3의 x니까 이제 t로 적자.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나? b. 이거 완전제곱 표현해보면 또는 3분의 1에서 t 최소값 마이너스를 가지려 그러면 얘는 t 빼기 3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이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아, 실수. t 마이너스 1이죠. 3분의 1, 플러스 1이겠네. t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가진 데 있으니까 t 플러스 1이 되고 최소값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 부분 확실히 이해되나? t-1일 때 최소값 1 가져요. 그래서 t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의 식 이어야만 하겠다. 이해되나? 크게 좀 이야기를 해봐. 네 속삭이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어. 더하기 2가 되지.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얘랑 같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넘기면 A는 3일 거고 B는 2가 될 테고. 자, 첫 번째 거는 분모에 있더라 해도
Y는 X8, X 위에 또 로그 식이 있잖아. 이런 때는 어떻게 풀자? 양변에 로그를 재보자. 그런데 여기 3이 있으니까 로그 3으로 할 겁니다. 로그 3의 y는 로그 3의 전체인데 분리해 보면 얘랑 얘랑 적을 텐데 8은 내려올 수 있겠죠. 8의 로그 3의 x. 이 난도셈 때문에 일단 빼기는 적을 거야. 빼기 적고 로그 3의 x에 여기 지수에 다시 또 로그 3의 x가 있으니까 얘가 내려오게 되면 얘 제곱 적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에 대한 전체 제곱 8의 로그 3의 x다. 완전 제곱 만들면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4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6 해줬으니까 플러스 16 되겠네. 그러면 로그 3의 x가 4일 때 최대값 16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러면 x는 3의 4승 관계니까 x는 3의 4승 81일 때 최대값 16이다. 그럼 최대값 n은 16, m은 81. 3의 4승, 3의 16승. X는 3의 4승 81이 맞고, 로그 3의 Y가 최대값 16이 되죠. 그렇다면 그때의 Y는 3의 16승이겠다. X는 3의 4승. 둘을 더하세요가 왜 나오지? 더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더해서 적읍시다. 답은 3의 4승 더하기 3의 16. 3번 저번 시간에 한것 같은데. 이거 양변에 로그 치할 겁니다. 로그 치하게 되면 로그 2에, 여기에도 로그에 2x가 있죠. 로그 3에 얘도 내려오고 얘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얘를 바로 좀 분리를 해봅시다. 로그 2 더하기 x라고 볼수 있을 테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x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로그 2가 곱해져 있고 얘도 내려오면서 분리하면 로그 3에 로그 x가 되고 로그 3이 되고 합차하는 거 기억 안 나나? 일단 적어 볼게요. 얘 전개하게 되면 로그 2에 대한 전체 제곱에 로그 2에 로그 x, 로그 3의 전체 제곱에 로그 3의 로그 x. 이래 넘기나 저래 넘기나 이번에 이래 한번 넘겨볼까? 요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 로그 2에 빼기 로그 3에 로그 x가 되고 얘는 합차로 로그 3의 제곱에서 로그 2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하면 로그 3 마이너스에 로그 2 로그 3 더하기에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지. 약분하는 순간 여기 마이너스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 생길 거 아니야. 마이너스 여기 적어주자.
그렇다면 약분하게 되면 로그 x는 마이너스의 로그 3 로그인데 얘는 마이너스의 로그의 6이 되고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로그의 6분의 1 그러니까 로그 떼면은 x는 이렇게 x를 구할 수 있겠다. 자, 네 번째는 마찬가지인데 얘를 로그를 취하면 이번에는 위에서는 깔끔하게 로그 2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그의 2x가 되고 오른쪽 로그 잡으면 저기 지수 깔끔하게 내려오고 로그의 5x가 되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지. 얘 분리하게 되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x잖아. 그래서 분배법칙으로 묶어보면 로그 2의 제곱이 되고 로그 2x가 되고 아 로그 2 곱하기 로그 x가 되고 로그 5에 대한 제곱이 되고 위에랑 풀이 똑같죠?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 봅시다. 얘 요거 넘어오게 되면 로그 2 마이너스의 로그의 5 로그 x는 합차로 묶으니까 로그 빼기 로그 a 마찬가지로 얘 약분하고 싶은데 여기 순서 반대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생기면 되겠죠. 그렇다면 로그 x는 마이너스의 로그 5랑 로그 2 계산하면 얼마 돼? 로그 10이니까 1이겠죠. 그러면 여기 10이니까 10에 마이너스 1승 되겠네. x는 10에 마이너스 1승 또는 10분의 1. 202는 위에 유형 13에 봐도 뭐 치환해서 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그 3x랑 로그 2x를 치환을 하고 싶은데 힌트는 두 번째 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그냥 로그 3의 x고요. 로그 3의 x가 되고 로그 2의 y가 4라는 힌트인데 두 번째 식 바꾸는 거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학교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로그 2의 x를 로그 3의 y를 우리는 얘를 분리가 가능하겠죠. 뭐 얘를 돕기 위해서 그냥 상용 로그로 한번 분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로그 2가 되고 여기에는 로그 x가 되고 곱하기 여기에는 로그 3이 되고 여기에는 로그 y가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얘랑 얘랑 바꿔도 적어도 상관없잖아. 곱셈이니까. 그럼 로그 3에 로그 x가 되고 로그 2에 로그 y가 되고 얘를 다시 합치면 뭐가 될까? 3의 x가 되고요. 로그 2에 y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둘이가 자리를 바꾸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 바꿨을까? 얘랑 순서 맞춰주려고. 책에서처럼 large x, large y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면 저 주어진 두 식은 어떻게 될까? large x 더하기 large y는 4가 되고 large x 곱하기 large y는 3인데 얘는 이수분해 해보면 3이랑 1이겠죠. 자, 그런데 알파가 크답니다. 로그는 증가함수인데 알파가 크니까 x가 크겠죠. large x가 크다라고 보면 이수분해 해서 뭐 정리해 보면 large x는 3이 되고 large y는 1이 된다면 성립하겠죠. large x는 뭔데? 로그 3의 x죠. large y는 로그 3의 y가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니까 x는 27 y는 3의 1승 이런 형태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이거 자리 바꾸는 거 바꿔서 다시 필요한 문자를 만들어 봐라. 자, 부등식 해를 찾으세요인데 진수 조건 나올 때마다 적어 봅시다. 6-x는 양수예요.
넘기면 x는 6보다 작아요. xi 더하기 5는 양수예요. 마이너스 5보다 x는 커요. 자, 이 상황에서 로그 한번 합쳐서 적어보면 로그에 6 마이너스 x랑 x 더하기 5랑 얘가 1보다 상인호구라고 생각하고 10을 넘기면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6 마이너스 x에 x 더하기 5는 10이다. 전개할 거고. 지금 이거 빠뜨린 거 아니야? 요거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6 플러스 x 30 넘어가면 20 마이너스 곱하면 x 마이너스 5 부등호 반대되었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5보다는 x는 커요. 이 조건 만족하면서 얘랑 만족하는 거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그 다음에 5 이상이지만 진수 조건에 걸려서 6보다는 작아요. 많이 눈에 보이지 않나? 저 무슨 진수 조건 강조 많이 한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고 5가 되고 더하면 0이 되고. 자, 마찬가지. 이식 적을 때마다 x 플러스 4는 0보다 커요. 엑스는 8보다 작네요. 적고, 그 다음에 로그 합치면 로그 2에 x 플러스 4, 8 마이너스 x는 k보다 커요. 2를 넘깁시다. x 플러스 4,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2 마이너스 곱해서 다시 적어보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곱해서 다시 적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32 부등식 반대되면서 더하기 2의 k 부등식 반대.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느냐면 0하고 4를 근으로 가지는 식이죠. 0하고 4를 근으로 가지는 2차 식이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이거 되면 바로 해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이 해가 여기 우리가 그 강조하던 진수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경계가 포개지는 게 없잖아. 그렇다면 이 식에서 만들어진 이 경계가 답이라는 이야기는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아야 되니까 상수항이 없어져야지만 같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k가 5가 되면 얘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x가 여기 있는데 여기도 x 있지. 상인 로그를 잡아봐야 될것 같잖아. 그럼 상인 로그를 채워봅시다. 로그 x 되고 여기 위에 있는 거푹 내릴 겁니다. 상인 로그 아니네. 여기 2가 쬐깨나 보입니다. 여기 2로 잡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로그 2x가 될 텐데 얘가 내려와서 다시 적으면 로그 2x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로그 2로 잡으면 32x에 2k죠. 2k를 내려와서 다시 적으면 2k로 묶고 얘가 분리가 가능한데 32가 2의 5승이니까 5 더하기 로그 2의 k라고 적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항상 성립하는 로그 EX를 T로 제한을 했을 때, 얘 T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T의 제곱에, 얘는 전개에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K의 T가 되고, 얘는 곱하면 10K인데 왼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10K가 되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길 바란대. 2차식이네. 그럼 4분의 D K제곱에 빼기 더하기 10K 되겠네. 얘가 판별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은 근이 없다라는 거떠 있다는 이야기.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도 0보다 완전히 작아야지만 해가 완전히 존재 안 하겠죠. 그럼 K로 묶으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0 사이다라고 보시겠네요. 만족한 점수는 9개. 자, 이 단원 마지막 풀인가요? 이 부분을 합쳐보면, 이 부분만 생각하면, 얘는 로그 4의 x분의 y다. 문제 없잖아. 근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오게 되면, 얘는 2분의 1의 로그 2의 이렇게 볼수 있을 테고, 진수에 지금 XY가 다 적혀 있죠. XY는 양수일겁니다. 자, 그러면 1식 대신에 얘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얘를 다시 대입을 한다 생각을 하고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얘의 제곱 마이너스 8이랑 2분의 1하면 마이너스 4에 더하기 4가 0보다 작은 것 같아요. 완전 제곱인데 로그 2의 x분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것 같으려면 알맹이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넘겨서 생각하면 로그 2의 x분의 y는 2가 되는 거고, 2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x분의 y는 4가 되겠죠. 까지 되고 x 넘기니까 y는 4x가 되고, y는 4x인데 정의역이 뭐냐? 양수다. 근데 x 정의역이 0에서 1이네요. 좋아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로 y는 4x 그래프 중에서 x 범위는 0에서 1까지만 하겠대.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4x니까 1 대입하면 여기는 4가 되죠. 비타 쓰면 1이랑 4랑 이런 관계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이 부분은 뭐 틀릴 법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미수칠 것까지 놓고 4번 한번 봅시다. 일단 숫자들 좀 정리를 해보면 x가 무한대를 갈때4 곱하기 아2 곱하기네 2 곱하기 4의 x 빼기 3의 x의 x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예전에 우리 수열극한 할 때도 큰 걸로 좀 묶어냈던 기억이 있잖아. 그럼 요 갈로 부분만 제일 큰거 4x로 한번 묶어내 보자. 그러면 전체에서 4의 x로 묶었을 때 남는 거는 2 빼기 4분, 여기 4의 x가 밑에 생길 테니까 4분의 3의 전체 x승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분배 법칙으로 지수를 여기 곱셈이니까 얘랑 좀 분리를 시킵시다. 그렇다면 리미트 얘하고 하면 x가 서로 없어져서 4만 남겠지. 그 다음 얘는 2 빼기 4분의 3의 x에 대해서 x분의 1이 되고, x는 무한대를 가고.
근데 이 부분 처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만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2에서 아주 조금 4분의 3의 x를 뺐는데 x가 커지니까 x가 커지면 얘는 좀 작아질 거 아니야. 2에서 아주 조금 빼게 되면 여기는 1에서부터 2에 요 사이에 있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x분의 1층을 또다 달아주자고. 그럼 1에다가 x분의 1, 2 빼기 4분의 3의 x승에 대한 x분의 1, 2의 x분의 1. 자, 여기에서 x가 무한대를 가면 얘는 어디로 갈까? 자, 극한 생각해 보면 1의 0승이 되고 2의 0승 사이에 끼어 있는 극한이 되겠죠. 그럼 얘도 뭐 어디로 가겠다? 1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로 가니까 수렴값 4랑 최종적인 답을 4로 할수 있다. 근데 이렇게 서술형틱하게 풀 수도 있고, 우리는 2를 기준으로 얘가 엄청나게 작아질 거니까 이 부분만 따지면 여기가 2로 수렴할 거란 거지. 그러고 나서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2의 0승으로 다가갈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 말로 때우기가 그러면 서술형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극한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면 1이 필요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분자분모를 x로 한번 나눠볼까? x가 무한대를 갈때 전체를 x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1, 1 빼기 x분의 1의 전체 x인데, 각각이 수렴할 거라 그러면 분자분모 분리가 가능하죠. 이 형태의 유형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나눠서 생각하면 1 더하기 x분의 1의 x가 되고, 1 빼기 x분의 1, 이거 조심해서 마이너스니까 역수하면 여기 마이너스 x가 필요하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따로 빼줘야지만 현재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극한 보내보면 리미트 붙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가 되겠다? E가 되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E가 되죠. 그러면 분자는 E가 되고 분모는 뭐가 돼? E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E의 제곱이 된다. 자, 봅시다. 얘는 리미트 ln에 1 더하기 x분의 3. 여기는 3분의 x가 필요하고 x가 올라왔으니까 공짜로 3분의 1 했으니까 밖에 3 해주면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간다. 이 부분은 좀 손이 가야 될것 같은데 따로따로 구하자. 이거 식을 화살표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될까 하면 3이 붕 여기 뭐가 될까 여기까지 1이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3이 될 거고 맞게 가고 있나? 그 다음에 얘 한번 구해 볼게요. x가 1로 간, 리미트 x가 1로 가. 우리 1로 가는 건 익숙치가 않죠. ln x에 x, 이렇게 일단 나누고 생각을 합시다. x 플러스 1. 그래서 1로 가면 얘가 0 되니까 얘를 t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t로 넘기고 넘기면, x는 1 더하기 t다. 이렇게 되겠네. 아니다. x-1을 t로. 맞네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t는 0으로 가고 ln에 x 대신에 1 더하기 t가 되고, 이 자리는 t죠. 얘는 뭐로 바뀔까? x 대신에 얘를 넣으니까 2 더하기 t 되겠네.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는 눈에 많이 보이는 거잖아. 얘는 뭐가 되겠다? 뭐? 1 맞나? 역수 생각하면 이거 뒤집으면 1이잖아. 얘는 t가 0으로 가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되어서 답은 1이 되겠다. 자, 이건 내가 한번 해볼게요. fx가 주어져 있을 때 f의 ln 2는 ln 2를 대입하면 2에 ln 2 더하기 ln 3, 얘는 2에 ln 6이 되고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6에 ln 2는 1이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f'x를 구해봐야 되는데, f'x는 미분하면 요거 연습, 요거 먼저 한번 해보자. y가 e의 fx인 경우에 미분하게 되면 e의 fx 그대로의 밖에 f'x다. 얘가 x가 아니니까 미분은 그대로, e의 x 미분하면 그대로인데 너는 x가 아니니까 f'x다. 지금 이거 확실히 이해를 하나 아니면 처음 보나,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가? 그 부분 좀 애매한데. 하여튼 좀 헷갈려. Y는 ln의 fx다. 얘가 x였다면 y' 했을 때 fx분의 1 적을 거 아니야. 근데 1이다 치자. 그 다음 얘는 x가 아니니까 f'x다. f'x가 튀어나온다. 아까 앞에 마이너스 내려왔던 거, 아까는 이 f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생겨난 거. 그러면 f'x 한번 해보자. 2에서 그대로, 얘를 fx라고 보자. 그대로 x 더하기 ln 3 되고 여기를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고, 0 대입하게 되면 f'의 0은 2에 ln 3인데 자리 바꾸면 3이죠. 그래서 6에서 3을 빼자. 이렇게 ln ax 미분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모든 양수에서 미분 가능하려 그러면 1에서 함수값이 같고 미분값 같아야 되겠지. 그렇다면 함수값 위에 식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에서 1 대입하게 되면 ln 함수값 x가 x에다가 양 왼쪽 오른쪽 1 극한값 구해보면 1로 다가가는 극한은 ln a가 되고, 여기에서 1로 다가가는 값은 x에 1 대입한 거랑 같으니까 b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맞지? 그 다음에 미분해보자. f'x는 위의 식을 미분하면, 자 아까 여기를 fx처럼 생각을 해봐. 그럼 미분하게 되면 fx분의 f'x, f 미분하게 되니까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약분하면 x분의 1이 되겠다. 요 부분 실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요거 미분해보면 b는 그대로고 e에 x에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x 마이너스 1 미분해봐야 1이잖아. 자, 이제 여기에다가 또 1 대입해볼까? 여기 1 대입하면 1이고 여기 1 대입하니까, 1 대입하니까 요거 1 되면서 b가 되잖아. 둘이가 같단 소리죠. b는 1이다. b가 1이 된다면 a는 2의 1승이겠죠.